안녕하세요. 전당 과제입니다.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? 아, 여기는 오늘 아침에 너무 이쁜 아침이었어요. 화사하고 좀 싸늘하지만은 그래도 봄이 온 듯해요. 오케이. 오늘은 말린 마들 70p 또 말린 파푸스라고 그러더라고요. 이게 또 별명이 그런가 봐요. 이게 말린인데 이렇게 돼 있고요. 이거는 뭐냐면 그 테이크 다운이에요. 22 롱 라이플 건데 그 캠핑 가고 등산 가고 이럴 때 여기 툴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렌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툴이 없어서 이거 제가 분해를 못해 보여 드리겠어요. 이걸 분해를 해서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. 좀 오래돼 가지고 이렇게 상처가 좀 있어요. 좀 지저분한데 그래도 가끔가다 이걸 사람들이 사더라고요. 그리고 이거는 그 전장이 어떻게 되냐 89cm 되게 짧아요. 89cm 한 4범 정도 겨우 되고 그 다음에 총열의 길이는 41cm 여기서 한 2범 채안 되고요. 아, 2범 정도 41cm 그리고 무게는 1.7kg 되게 가벼워요. 그리고 탄창에는 22 그러니까 2구경 탄 7발이 장전돼요. 많이 들어가지도 않아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서바이벌용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일곱 발이 장전돼요. 그리고 이건 반자동이에요. 볼트 액션은 아니고 그 반자동인데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들어가고 요거 제껴서요. 그냥 방아쇠를 그냥 쏘면 되거든요. 이렇게 무조건 쏘면 자동으로 뭐 7발 이렇게 되는 건데 아마 이머전시니까 그 캠핑 가서 뭐 토끼라든지 이런 거 작은 그 짐승들 잡아서 이렇게 뭐 먹으라고 하는 거겠죠. 구워 먹든지 이런 식으로. 근데 요게 또 다른 종류가 요즘 또 많이 나오거든요. 이게 말린 70 PSS라고 이제 스테인리스로 나오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아몰라이트 AR7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다른 회사에서 만든 것도 있고요. 그리고 또 헨리에서 AR7이라고 비슷한 종류가 있어요. 이렇게 그 이거하고 비슷해요. 어떤 거그 아몰라이트인가 헨리 AR7인가 그거는요. 여기 이걸 빼가지고 완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. 개머리판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총열을 갖다가 여기 다 집어 넣는 거예요. 이렇게. 물에 넣어도 둥둥 뜨게끔 만약에 바다에 갔다가 그 총을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물 위에 뜰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하나 있었는데 그전에는 제가 영상을 찍기 전이니까 소개를 못 하겠네요. 오케이, 오늘은 좀 싸구려가 있는 그 말린 마들 70 말린 파푸스라고도 하고요. 그 다음에 22 롱 라이플 반자동 소총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. 이거는 서바이벌용이고요. 좀 아마 신품이 한 300달러 정도 하는데 이건 좀 낡아가지고 아마 한 150달러? 그 정도 팔수 있을 것 같아요. 오케이, 오늘도 뭐 별로 보여드릴 게 없네요. 요즘 총기가 많이 없어서 소개할 만한 게 없어요. 이해해 주시고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